일단 1024는 얘 10승이란 걸 알아야 된다. 외워라 이거. 다들 외우고 있더라면 컴퓨터 수가 저거 애들이 그러는데 이거 1024는 얘 10승이다고. 얘 10승. 그럼 여기 대신 얘 10승이 들어가지. 근데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. 그래서 취지법칙 2는 2분의 10이니까 2의 5승이 되지, 2의 5승이. 그것만 기억해라. 2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. 2의 5승. 왜 그러냐고 봐봐라. 루트 3, 이거는 3에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어갖고 2분의 1승과 같아. 반댕가리 한다, 이거 반댕가리. 고등학교 올라오면 배우겠지만, 지금 하자. 왜 그러냐면, x의 제곱이 3이 되면, 그 x의 값은 3루트, 2 루트 2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. 그래서 2가 여기서 왔다라는 거야. 근데 2는 보통 생략하자고 약속을 한 거야. 금방 진 놈들 저가 생략하자고 약속한 거야. 우리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걔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. 그래서 말이지 여기서 보면 2의 3승이잖아. 2의 5승이지. 그럼 지수를 뒤에 2의 8승이 되는데 요게 2의 8승이 되는데 여기 또 2가 있으니까 또 나눠버린 성질이지. 그럼 2의 4승 반댕가리. 그 다음 여기 4는 2의 2승.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6승 더하기니까 또 여기 2가 있거든. 요요요. 그럼 또 반댕가리 2의 3승 해서 또 2 곱하기 루트 2 여기까지 나왔다. 여기까지 요요요 여기까지. 그럼 여기에 1승이 또 생략돼 있지. 아 생략 여기 또 2가 생략돼 있지. 생략승분 양약승분 한약승분 루트 2의 4승이 더하기니까 그 다음에 또 반댕가리 2의 2승 답은 4 이렇게 나온다. 답은 4다. 여기까지 하자.